이번 시간은 동양과 서양 전 세계 지역의 전설이나 동화로 전해지는 환상의 동물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존하는 동물이 아닌 전설 속에서만 나오는 동물들은 우리가 아는 동물들의 모습에 신기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탑7이라고 제목을 정해놓긴 했지만 순서는 순위가 아닌 점 알려드립니다. 7위 이무기. 이무기는 우리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뱀의 형상을 가진 환상의 동물입니다. 여의주를 획득하면 용이 될 수 있는 용이 되기 이전의 동물을 뜻합니다. 이무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지는 전설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거대한 구렁이가 500년을 살면 이무기가 되고 이 이무기가 또다시 500년을 살면 용이 된다는 전설과 용이 되려고 물속에서 수행하는 이무기는 천년의 수행 후 물 밖으로 나와 처음 만나는 사람을 무작정 기다리는데 그 처음 만나는 사람이 용이다 라고 하면 용이 되고 라고 하면 다시 이무기가 되어 천년을 또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무기는 헤엄치는 모든 물고기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알려져 있으며 물속에 물고기 무리가 2500마리가 넘으면 이무기가 나타나 그들의 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무기는 물고기를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선 왕이 아닌 폭군입니다. 이무기의 약점은 거북이와 닮은 자라로 자라가 무리에 섞여 있으면 이무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자라도 물고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물고기 입장에선 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저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6위 케르베로스. 케르베로스는 머리가 3개 달린 저승의 문을 지키는 개입니다. 죽음의 신 하데스의 애완견으로도 알려졌고 상반신은 인간,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괴물 티폰의 자식입니다. 죽은 사람이 저승으로 들어갈 땐 케르베로스가 순순히 비켜놔주지만 반대로 저승에서 나오려고 할 땐 사납게 짖으며 화를 내고 물어버린다고 합니다. 저승의 입구를 지키는 개인 만큼 저승에서 활동하고 바깥세상에는 나올 일이 없는데 케르베로스가 바깥세상으로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헤라클레스 때문입니다. 제우스의 아들인 헤라클레스는 죄를 짓고 사죄를 하고자 12가지의 과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한 가지 한 가지가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미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들인 만큼 헤라클레스는 11가지의 과업을 모두 끝마쳤고 마지막 12개째의 과업이 남아있었는데 저승으로 가서 케르베로스를 생포해오라는 미션이었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헤라클레스는 큰아버지기도 한 하데스를 찾아가 이에 대한 얘기를 하였고 하데스는 무기를 쓰지 않고 잡아갈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관문답게 헤라클레스조차 버거웠지만 결국 헤라클레스는 케르베로스의 목을 졸라 기절시켜 지상으로 데리고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과업이 무사히 끝나자 다시 저승으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케르베로스의 세 가지 머리는 각각의 지성이 따로 있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자주 싸운다고 합니다. 5위 기린. 기린은 동양의 전설 속에 존재하는 상상의 동물입니다. 목이 긴 동물 기린과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용의 머리에 사슴의 몸, 소의 꼬리와 말의 발굽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외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린의 이름은 수컷을 기, 암컷을 린이라고 하여 암수 한 쌍을 기린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한 전설에 의하면 암컷 린은 이마에 뿔이 하나가 있지만 수컷 기는 뿔이 없다고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동양에서는 기린을 매우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 그 전조를 나타낸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공자의 어머니 징은 공자를 잉태할 때 기린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자비롭고 덕이 높은 동물이라 생명을 해치는 법이 없어 살아있는 풀과 심지어 벌레까지도 밟는 일이 절대 없다고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맥주 기린 맥주의 기린도 목이 긴 기린이 아닌 이 환상의 동물 기린에서 따왔습니다. 네, 아닙니다. 그리핀도! 4위 그리폰. 그리폰은 독수리의 머리와 날개, 사자의 몸을 가진 신화 속 동물입니다. 이름의 어원은 굽은 것이라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그리피스입니다. 맹금류의 굽은 부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라틴어의 그리푸스, 프랑스어의 그리폰 등을 거쳐 영어인 그리핀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사막이나 산간 동굴에 살며 황금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금광이 있는 장소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스인들은 그리폰을 태양의 신 아폴론의 성스러운 동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폰과 암말 사이에서 태어나 상체는 독수리, 하체는 말의 모습을 지닌 동물을 히포그리프라고도 합니다. 그리폰은 말고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히포그리프는 훈련을 받으면 절제를 하지만 그리폰은 훈련을 받아도 절제를 못하고 닥치는 대로 말고기를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3위 유니콘, 페가수스. 유니콘과 페가수스는 서양을 대표하는 환상의 동물입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상의 동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녀석 다 기본적으로 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상징하는 특징에서 한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니콘은 뿔이 달렸고 페가수스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유니콘의 탄생은 전설 속에서도 전설로 남아 알려진 이야기가 없지만 페가수스는 메두사의 피가 바다에 떨어져 탄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종류의 차이점은 외형뿐만 아니라 성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겁이 많고 온순한 유니콘에 비해 페가수스는 몹시 난폭하다고 합니다. 이 난폭한 페가수스를 유일하게 길들인 인간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벨로로폰인데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황금 고삐를 둘러 페가수스를 길들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벨로로폰은 허영심 때문에 신들의 미움을 사서 자신이 길들인 페가수스를 타다가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유니콘의 이름의 어원은 하나라는 뜻의 유니와 뿔을 뜻하는 라틴어 코르느에서 유래한 콘의 합성어입니다. 옥수수를 뜻하는 단어 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유니콘의 특징인 뿔은 사악한 힘을 막고 어떠한 질병도 고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뿔만 남아도 전설적인 능력은 약해지지 않기에 유니콘을 쫓아다니며 뿔을 손에 넣으려는 사냥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고 경계심이 심한 유니콘은 한 가지 방법을 쓰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는데 그 방법은 유니콘이 유일하게 경계심을 푸는 순수한 소녀입니다. 더러움을 모르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소녀에게만큼은 유니콘은 경계심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베고 곤히 잠이 드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성을 역이용해서 나쁜 사람들은 소녀를 이용해 유니콘을 유인하여 뿔을 위해 생포를 합니다. 또한 유니콘은 소녀가 하는 말에만 반응을 하고 따른다고 합니다. 19세기 런던에서는 실제로 유니콘의 뿔로 만든 약이라고 사칭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약은 사실 일각고래의 뿔을 갈아 만든 사기꾼의 소행이었습니다. 2위 바실리스크.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환상의 동물들이 비교적 온순한 친구들이었다면 바실리스크는 보다 극악무도한 녀석입니다. 거대한 뱀의 외형을 가지고 있는 바실리스크는 죽음, 악마, 죄악을 상징하는 동물로 15세기 무렵 유럽의 전역에 확산되었던 매독을 바실리스크의 독이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이름의 어원은 그리스어의 바질리스코스, 작은 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식재료인 바질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실리스크의 눈을 쳐다보면 돌처럼 굳어버리고 바실리스크가 뿜어내는 독은 매우 강력해서 숨결만으로 나무와 풀이 시들고 바위가 쪼개진다고 합니다. 말을 탄 채로 창으로 찌른다고 해도 독이 창을 타고 올라가 말을 탄 기사뿐만 아니라 말까지 죽습니다. 이런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바실리스크의 약점은 우습게도 수탉입니다. 바실리스크는 수탉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죽을 수 있을 만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코카트리스라고 불리는 환상의 동물도 사실은 바실리스크의 별명 혹은 바실리스크가 변형된 것이라고 합니다. 1위 사신수. 동서남북을 수호하는 사신수는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청룡주작 백호 현무입니다. 이 사신수들은 동서남북의 위치뿐만 아니라 각각 관장하는 계절과 색이 있고 자연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동쪽을 수호하는 청룡은 용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계절은 봄을 관장하며 천둥 번개를 다스립니다. 상징하는 색은 푸른색입니다. 남쪽을 수호하는 주작은 붉은 봉황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계절은 여름을 관장하며 불을 다스립니다. 상징하는 색은 붉은색입니다. 서쪽을 수호하는 백호는 하얀 호랑이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계절은 가을을 관장하며 강철과 돌을 다스립니다. 상징하는 색은 흰색입니다. 백호는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하고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독심술의 눈을 지녔습니다. 바람을 다스리는 능력 또한 있어서 땅과 바다를 빛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북쪽을 수호하는 현무는 목과 꼬리가 뱀의 형상을 띤 거북이의 외형을 가지고 있고 계절은 겨울을 관장하며 물과 독을 다스립니다. 상징하는 색은 검정색입니다. 사신수들 중 가장 강한 방패를 가졌다고 알려져 있으며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의 백호와 같이 사람으로 둔갑하는 능력 또한 있다고 합니다.